오늘 말씀 첫 소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십자가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무리는 말 그대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구경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랬는데 뒤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언제나 구경꾼이 있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가 있게 됩니다.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구경꾼의 자리에 있지 말고 무리에 속하지 말고 나를 따르는 사람, 나의 제자가 되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 고난주간을 첫날 보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될 물음이 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리에 속하는가, 구경꾼에 속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제자에 속하는가? 그 뉴욕에 유니온 신학대학교가 있는데요. 그 유니온 신학대학교의 한 방에 가니까 본해포가 거기에서 강의하고 기거했던 방을 본해포 기념홀로 그렇게 꾸며놓고 그가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 또 그가 했던 말들, 그의 저서들을 쭉 전시를 해 놓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 보네퍼라고 하는 신학자가 지은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 가운데서 한 구절을 발췌해서 본해포의 마지막 그 히틀러의 나치에게 잡혀서 죽기 직전의 사진과 함께 그 구절을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고난 속에 기쁨이 숨어 있고 죽음 속에 생명이 숨어 있고 십자가 속에 사랑의 주님이 숨어 계십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그대로 주지 않고 하늘나라의 축복을 그대로 주지 않으시고 그것을 감춰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슬픔 속에 하나님은 기쁨을 감춰놓으시고 눈물 속에 웃음을 감춰놓으시고 죽음 속에 생명을 감춰놓으시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을 감추어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찍이 신학자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속에 숨어 계시면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숨어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전에 먼저 슬픔을 주시고 생명을 주기 전에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의 감격을 주시기 전에 십자라고 하는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우리가 먼저 스스로 우리를 진단해 보면서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무리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진정 따르는 사람, 구경꾼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된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회복되고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해 보면 그 다음 소절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표현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야 되겠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을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갈 때는 나를 부인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해석이 되고 풀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드러내라 하는 그런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부인하라 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고 너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부인하고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아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인데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즉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 앞에서 겸손해진다 하는 말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겸손해지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것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겸손이라는 말을 해석하면 상대방을 높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낮아지는 거죠.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풀어보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송명희 시인의 이야기를 한번 전한 기억이 납니다. 그 송명희 시인이 처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고 하는 자서전을 썼다는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어요. 근데 그 내용 후반부에 보면은 이 송명희 시인의 또 하나의 간증이 나옵니다. 처음에 주님을 만난 그 감격 속에서 자기 몸이 숨지 못해도 얼마나 그것이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리고 송명희 시인이 돌아가서 시를 쓰는데요. 그 시가 우리들이 체험하지 못한 삶의 육필로 쓰는 글들이 나오니까 그 글들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이 복음송과 가사로 만들어지고 곡이 붙여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부터 기독교계에 송명이라는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해달라고 하는 집회 요청이 들어옵니다. 처음에는 한 군데, 두 군데, 서울 중심으로 그렇게 간증 집회가 오더니요. 이제는 전국으로 간증 집회 초청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송명희 시인이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요. 어느 날 회중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회중에 앉아있는 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보고 저들이 감동을 받고 있는가? 내 일그러진 몸, 비틀어진 몸, 한마디 말을 하려고 하면 온몸의 근육을 사용을 해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 할 수 있는 자기의 이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송명희 씨는 자기 마음속에 왠지 자기가 초라해지는 생각이 들더래요. 회중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내 온몸 비틀어진 이 모습이 갑자기 창피해지기 시작하더래요. 자기 몸이 초라해지고 창피해지고 부끄러워지고 회중 앞에 설 자신이 점점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시에 자기 자신의 몸이 비틀어진 그 모습이 얼마나 미워졌는지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감격과 감동, 은혜가 어느새 이 송명희 시인 마음속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려고 하면 저기 있는 저 목사님처럼 청산유수의 말을 할 수 있는 단결을 주시든지 아주 예쁜 용모를 주시든지 해서 하나님 그렇게도 영광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영광 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를 쓰시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드시지? 왜 내 몸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어서 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고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쓰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리어 원망스러워지더라는 거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주신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면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도리어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미워지더래요. 그리고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뒤에 있는 집회들을요 전부 캔슬을 놓은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집회하지 않습니다. 내 이 초라한 모습을 성도님들 앞에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더 좋은 간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예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더 멋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모셔서 집회하세요. 집회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기를 1년, 2년이 지어갔습니다. 그것이 숙명의 시인의 공백 기간이고 슬럼프에 깊이 빠지는 영적 디프레스의 기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그냥 정상을 올라가듯이 그렇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보니까 계단을 오르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한 계단을 점프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신앙이요 때로는 1년, 2년, 어느 분은 10년, 20년 그 상태가 그대로 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 상태가 밑으로 가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어떤 계기를 만나면 그 신앙이 다시 점프를 해서 한 계단 오르게 되고 또 가다가 또 오르게 되고 또 오르게 되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우리 그 청년들을 지도하면서 청년들을 데리고 설악산의 대청봉을 등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청년들 한 7, 80명을 데리고 그 대청봉으로 올라가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저도 뭐 산을 타보는 전문인이 아니라 뭐 전도사 생활을 할 때니까요. 내가 지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목이 타들어가는데 그래도 우리 청년들에게 5분 남았다. 조금만 올라가면 된다. 격려하면서 그 대청봉을 끝까지 하여튼 올라갔어요. 그 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제가 깊은 진리 하나를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산을 올라가는데요 산이 마치 그 사다리 올라가듯이 그렇게 쫙 되어 있지가 않더라고요. 밖에서 보면 산이 그렇게 생겼는데 실제 산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한 30분 정도는 그냥 정말 목이 타들어갈 정도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산길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골짜기로 골짜기로 한 30분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거는요 한 40분 정도는 또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또 내려가게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야속하신지. 근데 여러분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그것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돌아서 산을 등산 위로 올라가는 거더라고요. 내려가면서 또 그 힘들었던 목탐이 사라져버리고 그 계곡 밑으로 내려가는가 싶으면 거기에 물이 흘러요, 물이. 그러면 거기서 청년들이 물 장난하고 그 물을 떠서 마시고 한 10분 쉬다 보면은 어느새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 그 목이 타들어가던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처음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힘이 생겨요. 그러면 거기서 찬송 한 장 부르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는 또 한 4, 50분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목이 타들어가요. 정말 못 가겠다고 청년들이 막 넘어지는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조금만 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내리막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내리막길도 내리막길이 아니에요. 내리막길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리막길도 준비하시고 그 길을 내려가다 보면 맑은 샘물도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주간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저는 어제 저녁 잠자리 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삼성교회가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회를 그동안 쉬었다고 그래요. 근데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나오실까. 화요일부터 한다고 그러면 제가 그런 불안을 갖지 않았을 텐데요. 월요일날 혹시 화요일날 새벽 예배 나오는 거 생각하시고 월요일날 잊어버리고 못 나오시는 것은 아닌가. 구역 찬양을 한다고 했는데 한 두세 분 나오는 것은 아닌가. 뭐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자다가 말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고 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삼성교회 교우들이 전부 나오신 것 같아요. 여기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 인터넷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전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하고 우리 삼성교회가 온 교우들이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타는 목마름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는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 몸을 쓰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 내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 건강한 모습으로 쓰기 위해서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었지만 그 사람들을 쓰임받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근데 내가 너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더 아끼고 더 값지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가 내 몸을 그렇게 비틀었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뒤부터 이 송명희 시인이 그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생수로 마시고 그 자리에서 나서 다시 간증을 하고 시를 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고통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나의 종아,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이 고난의 풀무불을 지나게 한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가 주는 생수를 마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이 주는 생수를 마시고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는 우리 삼성교회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제 십자가를 지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이 전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내 십자가를 봐야죠. 근데 때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비교하기를 좋아해요. 내 십자가를 보는 눈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기를 더 즐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마음은 우리의 눈이 나를 보아서 내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리가 되고 구경꾼이 되면요, 아 주님이 저 십자가를 지는구나, 주님이 지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이 지는 저 십자가는 저 사람의 죄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주님의 죄값입니까? 그 무리와 구경꾼의 죄값인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믿음의 눈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보게 되니까요. 예수님이 지는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를 미리 아시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가 어떠한지, 다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실 것이고 우리들은 오직 내 십자가를 보고 나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뉴욕 대학교 부속병원 재활센터가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 정면에 들어가면 이런 식기가 하나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보지는 못했는데요. 글을 통해서 이 시를 접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하였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함을 주셨다.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성공을 구했더니 교만하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다. 여러분, 아파 보면 자기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지고 있다 보면은요, 성숙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감기 치료를 하면은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이가 약아지려고, 크려고 이 감기가 걸렸다. 그렇게 어르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모르죠. 왜 내가 병에 걸렸는지, 왜 감기가 오는지, 왜 고통이 오는지, 내 몸이 왜 열이 나고 이렇게 아픈지 아이는 모릅니다. 아이는 죽겠다고 웁니다. 그런다 어른들은 압니다. 이 아이가 크는 과정이구나. 조금 지나면 열도 내리고 아픈 것도 사라지고 그 뒤에 아이의 면역력이 생겨서 더 튼튼해지고 더 건강해지고 더 키와 몸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엄마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넘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연약함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뒤집어 보면 그 뒤에 강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음의 상처와 육체의 질병을 주시고 육체적인 약함을 주셨다고 하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병약하게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도리어 강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약하게 만드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오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안 웃네요. 제가 걸어서 어떻게 옵니까? 비행기 타고 왔는데요, 제가 탄 자리가 바로 날개 옆자리였어요. 그 날개 옆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날개 옆이니까 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날개를 저 앞으로 보내든지 저 뒤로 보내든지 아니면 이 날개를 이쪽에 두지 마시고 저쪽에다 두 날개를 주시든지 하면 내가 땅 아래를 잘 보고 올 텐데, 아니면 이 날개를 다 없애버리시면 얼마나 비행기가 빨리 날아갈까, 그런 망상을 했어요. 여러분, 비행기에 날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눈에 볼 때는 거추장스러운 거지만은 그 거추장스러운 것 때문에 그것이 기름탱크가 되고 그것이 비행기의 균형을 잡고 13시간, 14시간을 하늘을 날면서 나라의 국경을 넘나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우리를 하늘로 비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날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에너지를 담아주시고 그 고난 속에 균형을 잡게 하시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국경을 넘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인지,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 이 새벽 나오실 때 이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이번 고난 주간에 제게 있는 이 십자가가 없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소원하고 나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비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비밀과 계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 첫날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내 눈이 나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보았던 눈이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교만의 눈이 사라지고 겸손의 눈으로 바뀌게 하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 영적 생활 해나가는데 게으름이 있었다고 하면, 나태가 있었다고 하면 물러가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은 비틀어지더라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다고 하면 제가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을 함께 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2007년 고난 주간에 우리의 깊이 든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온 교우들의 한마음이 되어서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게 해주시는지요. 우리 이번 고난 주간에는 주님 주신 십자가라면 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묵상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간에 우리의 삶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이 쓰실 만한 제자의 삶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 힘들게 무겁게 지었던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 다시 이 십자가 지고 우리 주님 십자가의 사명을 지고 나가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과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열납하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우리 삼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